북한이 현지 시간 13일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긴급 회의에서 발언을 신청했다고 미국을 방문 중인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전했습니다. 바버라 우드워드 안보리 의장은 이날 김 대표와 면담해서 오후 4시에 열리는 안보리 긴급 회의에서 북한이 발언을 신청해 준비 중이라며 북한의 안보리 발언은 10년 만에 처음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안보리 긴급회의는 최근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를 논의하기 위해 소집됐습니다.